어린이 셜록 홈즈, 라이게이트의 지주들, 사화, 드러난 정체,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람 살리라고 크게 외치던 셜록의 목소리는 차츰 작아져갔어.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고 있는 게 분명해.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나와 포레스터 경감은 소리가 나는 방을 찾아 재빨리 들어갔지. 그곳은 옷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커닝엄 씨와 그 아들이 바닥에 쓰러진 셜록을 짓누르고 있었어. 커닝엄 씨는 셜록의 한쪽 손목을 비틀고 있었고 아들 알렉 씨는 두 손으로 셜록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지. 그 모습에 난 잠시 이성을 잃었어. 재빨리 커닝엄 부자에게 달려들었고 포레스터 경감도 나를 도와 셜록을 구해냈지. 셜록은 몹시 힘들고 지쳐 보였지만 비틀거리며 일어섰어. 포레스터 경감, 이 두 사람을, 이들을 체포하세요. 지금 당장! 네? 대체 무슨 혐의로요? 마부 윌리엄 코안 씨 살해 혐의입니다. 아이고, 홈즈 씨, 진심은 아니시죠? 저 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세상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내가 범인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어. 커닝엄 씨는 맥이 빠진 눈빛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 밝고 웃음 많던 아들은 잔뜩 찌푸린 얼굴에 굶주린 동물의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들을 본 포레스터 경감도 즉시 창가로가 호루라기를 불었지. 재빨리 두 명의 순경이 달려왔어.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커닝엄 씨.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지겠죠. 뭐 아시다시피 홈즈 씨가 뭐야, 당장 치워! 포레스터 경감이 커닝엄 씨를 체포하려던 때 그의 아들 알렉이 권총을 들려고 했어. 그 순간 경감이 손을 날려 권총을 멀리 쳐내버렸지. 아래층에서 온 두 순경도 달려들어 알렉을 제압했어. 셜록이 재빨리 총을 발로 밟으며 말했지. 이 총은 재판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관해주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건 홈즈 씨, 그건 우리가 찾던 사라진 쪽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던데 대체 어디서 찾았습니까? 제가 확신하던 장소에 있더군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 당장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헤이터 대령님, 존과 함께 먼저 가시겠어요? 전 포레스터 경감과 함께 이 범인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는 돌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죠. 다행히 셜록은 약속한 시간에 돌아왔어. 그는 키가 작고 나이 많은 신사와 함께 왔지. 그는 액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그래, 처음 도적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그분이었지. 이번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오늘 해결한 사건의 모든 걸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 액턴 씨가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모셔왔죠. 헤이터 대령님, 저 때문에 온갖 사건에 휘말려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절 초대하셔서 후회하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홈즈 씨의 수사를 곁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큰 영광입니다. 여기 왓슨에게 들어왔던 것이나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이상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갈피도 잡지 못했거든요. 막상 얘기를 듣고 나면 실망하실지 모릅니다. 아까 커닝엄의 옷방에서 심하게 당해서 그런지 아직도 머리가 좀 띵하군요. 아무래도 체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이제 그런 홈즈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날카로우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함께 말씀드리죠. 우선은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먼저 사건 해결을 위한 기본은 의도가 없는 우연과 의도가 있는 필연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우연에 집중하는 건 낭비죠.
필연을 찾아 의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홈즈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구분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처음부터 이 작은 종이 쪽지에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하고 명확했죠. 그 다음 명백한 건 시체의 손에서 종이를 잡아 찢었다는 거죠. 그건 죽은 윌리엄과 범인이 손을 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범인이 윌리엄 커원에게 총을 쏘고 바로 도망갔다면 범인은 쪽지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쪽지를 손에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시체에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 바로 알렉 커닝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커닝엄이 2층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몇몇 하인들이 사건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포레스터 경감은 그 점을 놓쳤습니다. 그는 이 지역 사람이라 커닝엄 씨 같은 유명 인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종의 편견이죠. 다행히 전 외부 사람이고 그걸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대 편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알렉 커닝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 찢어진 쪽지를 꼼꼼히 살펴봤죠. 이 쪽지의 특징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씨체가 특이하군요. 아니, 자세히 보니 굉장히 불규칙해 보이는데. 불규칙하죠. 왜냐면 두 사람이 한 단어씩 번갈아 썼기 때문입니다. 특히 T자를 유심히 보세요. 그럼 굉장히 힘차게 글씨를 쓰는 사람과 약한 힘으로 쓰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썼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래요. 홈즈 씨의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그렇군요. 두 사람이 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죠? 일을 꾸민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런데 쪽지를 보면 두 사람 중 AT와 TO를 쓴 쪽이 주모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양쪽 글씨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명백한 근거도 있죠. 잘 보시면 힘차게 쓰는 쪽이 먼저 단어를 썼고 약하게 쓰는 사람이 나중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쓴 쪽이 한 단어씩 자리를 비워둘 때 충분히 비워두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자리가 부족하자 나중에 쓴 쪽은 글씨를 구겨넣다시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확실히 홈즈 씨의 말대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글씨체, 글씨를 쓰는 습관 등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내는 필적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상하게 적지 않는 이상 글씨를 통해 그 사람이 몇 살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쪽지의 경우 힘차게 쓴 쪽이 젊은이, 약하게 쓴 쪽이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 글씨로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알파벳 E자를 보세요. 글씨를 쓴 두 사람이 서로 혈연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필적만으로 혈연관계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요? 이 자리에서 필적학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군요. 물론 저 역시 이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들이 혈연관계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확신하게 됐죠. 필적학이라는 건 꼭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군요. 혈연관계의 범인이 커닝엄 부자라는 확신은 그들의 범행 수법을 수사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부 윌리엄의 상처를 조사한 결과 3.5m 정도의 거리에서 리볼버 총으로 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마부 윌리엄의 옷에는 화약으로 그을린 흔적이나 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범인과 윌리엄이 서로 붙어 싸우다가 총이 발사됐다는 아들 알렉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뜻이죠. 가까운 곳에서 리볼버 총을 쐈다면 화약 흔적이나 냄새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범인이 달아났다는 장소는 커닝엄 부자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꽤 넓고 축축한 도랑이 있었죠. 범인이 그곳으로 달아났다면 반드시 발자국이나 어떤 흔적을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부터 난 커닝엄 부자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도적이나 범인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홈즈 씨,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알아냈으면서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조금의 힌트라도 주셨다면 좀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동기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커닝엄 부자가 왜 그랬을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여기 액턴 씨의 집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좀 더 알아봐야 했죠. 헤이터 대령님의 말씀으로 액턴 씨와 커닝엄 두 집안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액턴 씨 집에 침입한 건 커닝엄 부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서류를 손에 넣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액턴 씨와 대화하면서 소송에 이기기 위한 중요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잡다한 물건을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액턴 씨의 집에 들어가 서류를 빼낸다는 건 아주 위험하고 난폭한 시도죠. 아마도 커닝엄의 아들 알렉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을 겁니다. 알렉 커닝엄은 필요한 서류를 찾지 못하자 평범한 좀도둑으로 위장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훔쳐갔겠죠. 그런데 홈즈 씨,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 쪽지. 그 쪽지를 어떻게 찾아내신 건지 그걸 참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 쪽지를 찾아보려고 정말 안 찾아본 곳이 없거든요. 홈즈 씨는 어떻게 그리 쉽게 찾아내셨습니까? 포레스터 경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체의 손에서 쪽지를 찢은 건 알렉 커닝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서 가운을 입고 있다가 달려나갔다고 했죠. 그렇다면 쪽지는 분명 가운 주머니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확실히 알렉 씨가 가운을 입은 채로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쪽지가 여전히 가운에 남아있을까 하는 건데, 그건 분명 확인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커닝엄 씨 집에 찾아간 겁니다. 커닝엄 부자가 쪽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그걸 찾아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포레스트 경감, 생각납니까? 경감이 쪽지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려 했던 걸 말입니다. 때마침 제가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꿀 수 있었죠. 그래요, 그랬었죠. 아, 이거 참. 때마춰 발작이 일어났다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건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요.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게 연기였단 말이야? 의사인 내가 보기에도 진짜 같았는데. 셜록, 난 진심으로 네 건강 상태를 걱정했다고. 알아, 존. 너의 그런 면이 정말 마음에 든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난 커닝엄의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범인 목격 시각을 틀리게 적었어. 그래서 커닝엄 씨가 직접 11시라고 적게 유도할 수 있었지. 아, 11시. 그게 잘린 쪽지에 적혔던 시각이지? 하, 그랬구나. 난 네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커닝엄 씨의 필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니. 셜록, 넌 정말... 넌 꼼꼼하고 치밀해. 아니야, 나도 실수를 했어. 2층에 올라갔을 때 문 뒤에 걸려있는 가운을 봤지. 그래서 일부러 과일을 쏟아 주위를 돌리고 가운이 있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뒤졌어. 쪽지를 찾아냈다고 생각한 순간 커닝엄 부자가 내게 달려들었지. 그건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 범죄가 들킬 거라 생각한 두 사람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 찾아 덤벼들었던 거야. 커닝엄 부자의 처절함, 그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아주 위험했습니다. 저희가 재빨리 홈즈 씨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죠. 게다가 알렉 커닝엄 씨가 리볼버를 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을 잡은 뒤 나중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커닝엄은 점잖은 편이었지만 아들인 알렉은 아주 악질이더군요. 당장이라도 날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커닝엄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래? 마부 윌리엄은 왜 죽게 된 거지?
커닝엄 부제가 서류를 훔치기 위해 액턴 씨의 집을 털던 날, 마부 윌리엄이 두 사람을 쫓아 그들의 비밀을 알아챘지. 윌리엄은 커닝엄 부제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어. 하지만 아들 알렉 커닝엄은 정말 위험한 녀석이었지. 이미 벌어진 강도 소동을 이용해 마부 윌리엄을 없앨 생각을 한 거야. 마부 윌리엄은 알렉이 던진 미끼를 물었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 만약 커닝엄 부제가 편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이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편지 내용은 뭐였어? 윌리엄 씨에게 뭐라고 했던 거지? 자, 여기 한번 보라고. 11시 45분까지 동쪽 문으로 오면 깜짝 놀랄 일을 알려주지. 너나 애니 모리슨에게도 좋은 일이야. 하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해. 아니, 애니 모리슨? 이 사람은 누구지? 글쎄, 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과 알렉 커닝엄, 그리고 죽은 윌리엄이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그건 여기 유능한 포레스터 경감이 해결하겠지? 어쨌든 존, 내 말대로 이곳에서 휴양하기로 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었어. 아주 상쾌하다고. 내일이면 베이커거리 탐정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존. 감사합니다, 헤이터 대령. 하... 난 이곳의 맑은 공기를 좀 더 마시고 싶은걸? 셜록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어. 나와 헤이터 대령 그리고 포레스터 경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다가 셜록과 함께 산책을 나서기로 했지.